이제 그 증권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MPTS 하고요, MBB, 그 다음에 MPTB, 그 다음에 CMO. 일단 얘네 둘이 중심인데요. 얘네가 구분하는 기준은 이 주택 자당 채권 있죠. 소유권하고 원리금 수취권 있죠. 예, 이거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른 구분이에요. 그리고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애가 무슨 위험도? 예, 조기 상환 위험도 같이 부담하죠.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누가? 요 끝에가 S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럼 전부 2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얘가 전부 B로 돼 있죠. 그러면 전부 다 발행자가. 얘네가 혼합형인데, 소유권을 발행자가 갖고 있다는 점이 공통이고,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에게 부여한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렇게. 다만 여기서 CMO만 다계층이라고 그랬어요. 얘만 여러 개 계층으로 되어 있어서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는 게 순서가 다 틀리다라고 얘기한 경우예요. 그죠? 예. 요 중에서 우리가 콜방어 있죠? 만기가 보장이 되는 건얘 하나. MBB 하나. 그 다음에 CMO 있죠? 얘는 부분적 콜방어. 예.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는 시험에 인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37번을 보시면 1번에 보면은 이 MBB 있죠? MBB의 투자자는 이 최초의 주택자당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맞는 편이죠. 37번에 보시면. 그 다음에 3번에 MPTS 있죠? 관련 위험이 누구에게? 투자자에게로.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CMO의 발행자는 주택자당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갖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거 그대로잖아요, 이거. CMO에서는 이 소유권 누가? 발행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권을 투자자가 갖고 있는 건 MPTS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누가? 발행자가 갖게 된다라고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네. 예, 그 다음에 2번 지문에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 채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다고 그러죠. 예, 이게 주택금융공사는요. 주택저당 채권이 있죠. 얘를 기초로 이걸 발행하고 있고요. 이 주택저당 채권을 담보로 주택저당 채권 있죠. 담보부 채권을 발행하고 있어요. 요게 MBB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요것까지만 나와요. 왜 그러냐면 법에 의해서는 얘도 발행할 수 있는데 실제로 발행하는 건 얘밖에 없어요. 이 MBS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실상 구조가 이거예요. 예, CMO의 구조로만 발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요렇게는 시험 지문상에서 두번쓴 거예요. 두 번. 예.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영모 기준은 아시죠? 영모 기준의 형태가 뭐냐면 주택 연금이에요. 영모 기준의 이게 한국은행에서 채권 형태로 발행이 된다니까 틀렸겠죠. 주택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어디겠어요? 주택금융공사예요. 그죠? 예. 주택금융공사에서 지급보증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이 낮춰졌죠. 55세. 예, 그죠? 그거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38번 있죠? 예. 다계층 저당채권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걸 물어봤죠. 예, 1번에 보면 일반적으로 CMO의 조기 상환 위험은 증권 발행자가 부담한다니까 틀린 거죠. 누가 부담해요? 조기 상환, 투자자. 그래서 이체 증권과 저당 담보부 채권의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장기 투자자들이 원하는 뭐를? 콜 방어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을 드린 경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행이 된게 대부분 이거예요. 예, 그래서 CMO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뒷장에 넘어가셔서 40번을 보시게 되면, 1번에 지분 투자 방식에는 조인트 벤처하고 리츠 등이 있죠. 그 다음에 2번에 가면 주택저당 담보부 채권 있죠. 조기 상환의 위험 부담을 누가? 그렇죠. 발행자가 부담하는 경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유동화 자산이 있죠. 자산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이 있죠. 다양해요. 다양한데 여기 있는 MBB 있죠. MBS 있죠. 얘는 뭐 하나만 주택 저당 채권 하나만 유동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ABS 있죠. 얘가 좀 더 포괄적이에요. 얘는 거기 유동화 관련 자산이 있죠. 미래 현금 흐름이 보장이 되면 다 유동화할 수 있고 여기는 뭐 하나만 유동화할 수 있다. 이거 하나만 유동화할 수 있어요. 여기는 보유 자산이 있죠. 여기 A라고 해놨잖아요. A가 어셋이라고 해요. 어셋 백 시큐리티니까 자산 담보부 증권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보유 자산에서 미래 현금 흐름이 보장이 되는 자산에 있으면 다 유동화할 수 있고 얘는 뭐 하나만 유동화할 수 있다. 주택 저당 채권 하나만 유동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좀 더 포괄적인 거예요. 얘는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41번에 보시게 되면요. 저당담보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거기 보시면은 3번에 CMO 나오죠. 예, 일정한 가공을 통해서 위험 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렌치 증권을 발행하겠죠. 근데 이번에 가면 MBB의 투자자 있죠. 최초의 주택 저당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니까 틀렸죠. MBB는 모든 걸 누가? 예, 발행자가. 예.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옆에 42번을 가보시면요. CMO는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과 만기가 다른 게 일반적이죠. MBB는 채권형 증권으로 발행자는 뭐를 제공해줘야 돼요? 예, 담보를 제공해줘야 된다는 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MPTS는 조기 상환 위험을 누가? 투자자가 부담하겠죠. 근데 4번에 보면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간은 금리 상승 시 차입자의 조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우리가 고정금리를 빌렸을 때요. 시장에 보게 되면 시장 이자율이 있고 뭐가 있을 때요. 약정이 이 상태에서는 조기 상환이 안 이루어지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요즘 또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권만 따로 내고 금융 따로 내고 하는 게 아니라 섞어줘요. 두 개를. 지문이. 근데 증권이 요때 들어올 때는 간단하게 줘요. 어려운 걸로 지문을 주지 않고요. 조기 상환 위험 부담 아니면 투자자가 뭐 소유권 누가 갖느냐 이런 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구별은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5번에 가면 2차 저당 시장은 1차 저당 시장에 자금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1차 시장이 있죠. 1차 시장은 자금 수요자 있죠. 자금 수요자하고 누구 사이에? 금융기관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서 여기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죠. 또는 주택자금대출이 있죠. 예, 이게 일어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요. 또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몇 차? 그게 1차예요. 1차. 그러면 2차 시장은요. 2차 대출 기간이 있죠. 얘하고 누구 사이에? 투자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증권의 거래가. 그러면 2차 대출 기간은 증권을 투자자에게 팔아서 조달한 자금이 있죠. 그거를 1차 시장에다가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자금 공급 시장이 몇 차? 2차죠. 그래서 이거 팔아서 조달한 자금을 일로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2차 시장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구별이 되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뒤에 넘어가시면 43번이 있죠. 저당담보증권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뭐 이런 형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가지를 다 주고요. 거기 보면 1번에 MBB하고 MPTS의 공통점은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형식으로 증권을 발행한다는 게 틀린 거예요. 보유자산을 투자자에게 지분의 형태를 빌려서 매각하는 형태로 발행하는 건 MPTS. MBB는 보유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오는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CMO하고 MBB의 공통점이 계층 구조가 다양하다고 그랬죠. 계층 구조가 다양한 건 CMO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CMO는 계층별로 적용되는 이자율이 다 틀리죠. 고정이자율만 운영이 된다는 생각이 틀렸겠죠. 그 다음에 MBB하고 MPTS 성격이 혼합된 것은 여기는 MPTB하고 CMO가 혼합형이고 MPTS는 지분형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구별할 때
MPTS는 이게 지분형이고요. 얘가 MBB가 채권형이고요. 그죠? 지분형, 그 다음에 채권형. 얘네 둘은 혼합형. 그죠? 예, 요런 형식이니까요. 예, 그래서 답이 MBB하고 MPTB하고 CMO의 공통점이 있죠. 예, 저당권의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발행자. 여기 해놨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간단하게 묶어서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답은 아마 확실하게 간단하게 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44번에 보시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 물어봤죠. 거기 2번에 보면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요.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이번에 바뀐 거죠. 예. 그리고 1번에 가면 연금가입자는 주택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 정산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된다는 게 틀린 거죠. 예. 보금자리로는 이 뭐를 받아요? 중도상환수수료 받아요. 예. 받는데.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아마 이번에 동형 모의고사 뭐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뭐도 들어가 있냐면 그 보금자리론 있죠. 예, 걔 말고 적격 대출도 있고 디딤돌 대출도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적격 대출하고 디딤돌 대출을 더 많이 받아가요. 걔네가 이 대출 심사 조건이 걔네가 조금 더 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선호도는 거기가 더 커요. 거기에 최소한 신청 대상이 있죠.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보금자리론 아시죠? 보험자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어? 아니요. 그냥 보험자리론이요. 우리나라 민법상 성년이면 다 신청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재외동포 있죠? 재외동포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낯설죠. 예. 우리는 그러니까 어디에만 집착하고 있을 때. 주택연금에만 집착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일반용 보금자료를 하나 훅 들어오면은 그러면 우리 또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정도는 접해보면은 조금 예, 여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9월 달 있잖아요. 다음 달에는 동영을 해요. 모의고사 4회분을 하고 10월이 되면 예, 저희가 이제 그 테마 정리를 해드려요. 단원별. 압축을 해서 그래서 한 테마 정리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백선 있죠. 최종 저희가 문제 출인 거 그거 하고 다시 또 테마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배워서 문제 풀면은 좀 풀리겠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거 마지막으로 이제 뒷부분 정리해 갖고 그리고 이제 종강하는 거예요. 끝나고 예. 그러니까 거의 다 온 거죠. 9월에는 뭐 보면서요. 동영을 보면서. 동영이 4회차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네 번 돌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총정리로 또 한 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 웬만하면 익숙해진다고요. 그죠? 예. 우리가 100점을 목표라는 건 아니지만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 정도는 우리가 따낼 수 있다고요. 그죠? 예. 이제 이게 이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 꾸준히 하느냐는 거예요. 자, 스타트는 다 비슷하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누가 끝까지 남아서 이거를 공부를 하고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꾸준함이 이기는 거예요. 예, 이게 학창시절에 실력이 어땠다, 뭐 성적이,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최종 학력이 어떻다,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누가 꾸준히 열심히 하느냐. 그거예요. 목적, 목표를 가지고. 그러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지루한 싸움일 수도 있어요. 한 10개월을 여기에다만 투자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받거든요. 실력이 한 번에 확 올라가지 않거든요. 계속 이러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커브가 딱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쭉쭉쭉쭉 올라가요. 왜? 받아들이는 게 빨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 보는 거야. 모르는 거야. 라기보다는 대다수는 들어봤던 거예요. 그게 조금 조금씩 인식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도 내시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5번에 가시면요.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투자회사하고 조인트 벤처는 지분금융에 해당이 되겠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상환 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원금 상환분이 점점점 커지는 구조죠. 예, 그리고 4번에 가게 되면 주택저당 담보부 채권은요, 주택저당 대출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MBB에 대한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얘가 만기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전부 콜바고니까. 박예층은 다양한 형태의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틀린 거를 3번을 준 거예요.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 소유권이 연금 지급기간으로 이전이 된다는 게 틀린 거죠. 이제 나중에 청산할 때, 그죠? 예, 중간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저당권에 관한 소유권은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은 그대로 소유자의 명의로 유지가 되다가 나중에 청산하면 이제 매각을 하는 개념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넘어가시게 되면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라고 있죠. 예. 여기도 시험상에서 출제가 되는 빈도가 높은 편이에요. 여기도. 근데 이제 여기서 부동산 투자 회사의 종류 있죠. 자기 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위탁 관리. 그다음에 뭐가 있다? 기업 구조 조정. 여기서 실체가 있는 회사 있죠? 예, 주식회사는 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는 이 자산의 투자 운영이 있죠. 이건 얘네가 직접 해요. 근데 여기 있는 얘네들은 명목회사예요. 서류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하지 않고요. 얘네 위탁을 줘야 돼요. 누구에게? 자산관리 회사에게.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회사의 성격도 물어봐요. 그래서 얘는 명목회사이기 때문에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예, 없어요. 상근 예, 직원이라든가 상근 임원이 있죠. 예, 얘를 고용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것들도 시험상에서 활용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리치법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우리가 설립 자본금이 있죠. 자기관리가 있고 위탁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을 때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 있을 때 5억 3억 3억 최저 자본금은 70억 50억 50억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식 공모 있죠. 발행되는 주식의 얼마 100분의 30 이상을 얘는 그거 적용 안 받는다고 그랬죠. 일반의 청약에 적용이 돼야 되고요. 주식 분산이라는 게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예요. 100분의 50. 얘는 그거 적용받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기억하시나요? 그 다음에 처분 제한 아시죠? 국내 부동산은 몇 년? 1년. 국외 부동산은 정관에서 정하라고 돼 있고요. 얘는 그 적용 안 받는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자산 구성이 있죠?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예,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이 현금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중에 70% 이상이 뭐에 된다? 부동산에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얘는 그 조항 안 받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차입 및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없다? 발행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게 기본적인 축으로 놓고 예, 정리를 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항상 알아두셔야 될 게 얘네는 명목회사이기 때문에 내부 통제 기준을 세우거나 얘네가 해야 될 거 얘네가 못해요. 그건 다 누가 대행해 주는 거예요? 예, 자산관리회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에 대한 어떤 내부 통제 기준이 있죠. 그거는 얘네는 만들 수가 없어요. 서류상의 회사니까. 대행해서 얘가 만들 수 있고 얘가 만들 수 있죠. 작년에 그거를 위탁관리라고 해서 틀리게 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 거기 이제 뒤에 넘어가셔서 47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자기관리는 실체가 있는 회사고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회사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 규모는 70억이죠. 자, 그리고 3번에 보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해야 되고요. 주식 발행 업무 및 일반적인 사무 있죠. 요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5번에 가게 되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 있죠. 발행 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해서 소유하지 못한다는 게 틀렸죠. 기업구조조정은 그 적용을 안 받죠.
예, 특례 사항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48번에 보시게 되면요. 3번에 보면 부동산 투자 회사에 투자할 때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뭐 100% 보장해 주는 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다음에 4번에 보면 부동산 투자자 중에서 유동성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죠. 부동산의 직접 투자보다는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겠죠. 예, 시장에다 내다 팔면 주식을. 그게 훨씬 현금화하는 게 빠르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5번에 가면 투자 자문회사 있죠. 부동산 투자 회사의 부동산을 개발 관리 처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건 말 그대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자문 및 평가만 해주는 거예요. 투자 자문회사는 얘네가 직접 개발 사업을 운영하거나 그러진 않는 거예요. 그 역할하는 건 자산관리회사에서 하는 경우지.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예,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도 법의 요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필요한 것만 잘 정리하시면은 무난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포인트를 줘요. 예, 답을 찾을 수 있게끔. 예. 그래서 49번에 가면요. 예, 틀린 걸 구하라고 그랬을 때 1번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얼마? 예, 3억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게 되면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 있죠. 예, 이게 10억 원 이상이 돼야 된다니까 틀린 거죠. 이때는 70억이죠. 최저 자본금 있죠. 예. 그래서 그게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요.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현물 출자할 수 있는 재산이 있죠. 예. 현물 출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대토 보상권 아시죠? 예, 그것도 현물 출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번에 조금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왜 3기 신도시 있죠? 예, 3기 신도시에 보상금을 지급할 때 그걸 대토 보상권으로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액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예, 그걸로. 그래서 그 대토 보상권으로 현물 출자를 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가 설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지를 개발해서 수익을 낸 다음에 그 수익을 다시 누구에게 그 토지 보상받았던 토지 소유자들에게 배당을 해주는 케이스죠. 그게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풀리는 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 40에서 50조 정도 된대요. 보상금이. 그러면 그 돈이 만약에 풀리면 그 돈이 결국 어디로 돌아오겠냐 이거예요. 다시 거꾸로 부동산으로 유입이 되면 예, 그런 문제가 좀 되거든요. 그리고 제일 아마 그렇게 보상을 받은 돈으로 그 인근에 무슨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세제상이나 이런 혜택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다시 또 왜냐하면 그분들이 뭐에 대한 보상 받았냐면 부동산에 대한 보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냐면 결국 또 부동산에 묻어놓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정부도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게 현금이 너무 많이 풀리잖아요. 그러면은 소위기한 대로 뭐 보상받은 금액이 100억 이상 막 이렇게. 예전에 저기 경기도 북부의 한 마을은 마을 주민이 보상을 받았는데 평균 한 100억 정도씩 받았대요. 그게 뭐 그 동네에서야 뭐 돈이 뭐 돈이겠어요.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어떤 이제 그 우리가 철로라고 그러죠. 시골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뭐 잠바에다 뭐 새마을 모자 쓰고 경운기 이렇게 달달달달 몰고 가는 사람도 100억의 자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데 가면 지나가는 사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죠. 이게 너무 그러다 보니까. 근데 막상 해보니까 땅이 없잖아요. 이번에도 공급하려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이게 잘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들은 벌써 그게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고 막 그런 거죠. 근데 그거는 누구나 봐도 그렇잖아요. 현금 받을래? 대토보상권 받을래? 그러면 다들 현금을 서로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 양반들이 납득하기 쉽게끔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거 해주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정부가 최소한 뭐 일정한 부분은 보장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게 돼야 그 양반들도 어느 정도는 수익이 나오니까 은행보다는 조금 더 수익이 괜찮고 뭐 이렇게 줘야 수긍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회에서도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문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50번을 보시게 되면요. 자, 그 5번 뒷문에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슨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상법의 적용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4번에 보면 기업구조종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라 그러니까 틀렸겠죠. 직접 할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자기관리밖에 없는 경우죠. 이런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면 바로 맞히겠죠. 네, 근데 이런 정도의 난이도로 나와요. 어렵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 내부 통제 기준 이런 거 내가지고 그거 어렵다고 처음에 생각했던 사람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직원을 고용할 리가 없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 무슨 내부 통제 기준을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고 가만히 생각했더니 아 이게 간단한 거였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딪혔을 때만 그래요. 자. 그래서 51번에도 보시면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하죠. 근데 3번에 봤더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단 얘기죠. 그리고 간평사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해당이 되시죠? 예, 그래서 그게 두 번, 예, 여러분 시험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52번에 보시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근데 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이 있죠? 법령을 기초로는 이게 처음 나온 거예요. 법령에 대한 기초로 해가지고, 그쵸?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화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해서 틀린 거예요. 이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별한 법률에 의해서도 뭐는 유동화시킬 수 있다. PF는 유동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맞는 거는 이제 유동화 자산의 양도 방식은 매매 또는 어디에 의한다. 교환에 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밑에 가게 되면 해설에 13조에 가면 양도의 방식이 있죠. 유동화 자산의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놨잖아요. 해설상의 동그라미 5번에 가시면은 그렇게 법령에 있는 거를 기초로.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답을 맞추기가 근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40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가 9개 나오면 남는 게 31잖아요. 이 중에서도 난이도가 있는 애가 한 4개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빼더라도 나머지가 27개라고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1분 안에 접근해서 풀수 있는 난이도 정도 돼요. 다만 여기서 뭐를 줄이는 게 중요하냐면 실수와 착각을 줄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실수를 3개에서 4개를 해요. 아슬아슬하잖아요. 네개 실수하면은 하나 부족한 거예요. 세개 실수하면 딱 60점인 거예요. 그래서 60점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문제가 구제가 되면 수백 명이 추가로 합격한다고요. 한 문제로. 아니 그런 사람들 꼭 나와요. 2차까지 됐는데 1차에서 한 문제가 모자라서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런데 걸리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운들 내시고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53번에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죠. 예. 1번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얼마? 예. 5억 이상. 그게 답이잖아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이고요.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얼마? 50억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만 실체형이죠. 예. 기업구조조정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차입할 수 있죠. 사채도 발행할 수 있고. 그죠? 예. 그리고 54번이 이제 이게 또 작년에 나온 거죠. 작년에 나왔을 때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잖아요. 그죠?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제한이 되죠? 얼마? 100분의 50. 그죠? 예. 그 다음에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회사에다가 위탁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요 주주의 대리인은 미공개 자산 운영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가 없죠. 이게 그 주식시장 안에서는 내부 거래 요건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요. 그 다음에 설립자본금은 얼마? 3억 원. 그러면 남는 게 2번이잖아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이 준수해야 될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위탁관리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을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할 이유가 없죠. 그럼 그 기준을 마련하는 건 얘네 업무를 대행하는 자산관리회사. 그 다음에 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만 가능한 경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아, 프레이트 금융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이제 요 프레이트 금융도요, 시험에서 꾸준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보면은 요 프로젝트의 기초에서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리가 PF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프로젝트 사업주가 자기가 따낸 사업권 있죠. 이 사업권을 뭐를 설립해서 별도의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해서 그쪽으로 양도해서 프로젝트 회사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프로젝트 사업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프로젝트 회사가 있죠. 그러니까 얘네가 이 사업주가 자기네가 따낸 어떤 개발 사업권이 있잖아요. 이 사업권을 누구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회사에게 양도하는 경우죠. 그러면 얘네는 별도의 요 프로젝트 있죠. 프로젝트의 기초에서 누구로부터?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이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는 케이스죠. 그리고 일단 이쪽으로 소유권을 이 개발에 따른 예를 들어서 사업권 있죠. 사업권을 넘겨주고 난 다음서부터는 얘하고 얘하고는 신용이 분리되는 경우죠. 이걸 다른 말로 절연 효과라고도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는 누구의 명의로? 프로젝트 회사의 명의로. 그러니까 프로젝트 사업주의 대차 대조표에는 안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부의 금융 효과가. 얘 대차 대조표는 안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비소구 혹은 제한적 소구금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얘네는 뭐를 배분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신규 프로젝트란 말이죠. 기존에 투자자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 투자한 사람들 중에 보면 지분 형식을 빌려서 투자한 사람도 있고 돈을 빌려주는 개념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부담하는 리스크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틀려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프로젝트 회사는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이 사람들에게 다시 수익을 뭘 해줘야 돼요? 지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 수익은 어디에만 의존한다고 그랬냐면 현금 흐름에만. 그러면 이 프로젝트 사업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죠. 이거를 이 프로젝트 회사가 관리하도록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뭐를 설정하는 거예요? 예, 에스크로우 계정 있죠. 이걸 우리가 결제 위탁 계정 이렇게 되겠다고 그러죠. 예, 이거를 토대로 투자자에게 우리가 지급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예.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죠. 처음에 프로젝트 금액 갖고 나오면은 아, 이거 다 머리 아팠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 수치도 익숙해지고 프로젝트 금융이 뭔지도 그래도 어렴풋이나마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용어 나오면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56번에 보시면 부동산 금융 및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이것도 작년에 나온 거예요. 거기 보시면 프로젝트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질수록 대출 기간이 요구하는 금리가 높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높아질 수 있죠. 이게 그래서 이 프로젝트 금융을 사용하는 경우는 개발 기간이 장기고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사업이에요. 근데 성공하기만 하면 높은, 예, 수익도 기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 유전 개발에 쓰던 방식이에요. 말 그대로 터지면 대박이 나는 경우죠. 근데 안 되면
그렇죠. 돈만 지출이 되고 끝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자본 환원율은요, 자본의 기회비용과 프로젝트에 대한 뭐를 반영하냐면 투자 위험을 반영한다고 그래요. 그때 분양형 개발 사업의 핵심 상환 재원이 있죠. 이거는 준공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의 영업 현금 흐름이 아니라 분양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을 갖고 주는 거죠. 임대용이면은 이걸 갖고 주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구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상은 거기 5번에 보면 자본환원율이 상승하죠. 그러면 부동산 자산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기 때문에 신규 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워져요.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본환원율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이게 부동산 가치 있죠. 가치에 대한 순영업소득이 있죠. 또는 얘를 총투자액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얘가 10%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10억짜리면은 이게 1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수익이 클걸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만약에 2억까지 요구를 해요. 그러면 10억 대비 얼마? 20%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수익 방식에 가서 부동산의 가치 구하죠. 가치는 이 순영업소득이 있죠. 이거를 이 환원율로 환원한다고요. 그럼 만약에 얘가 1억짜리잖아요. 근데 수익률이 만약에 10% 주면 얘가 10억이에요. 근데 얘를 만약에 1억인데 얘를 20%를 하면 5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수익을 더 크게 가지고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그때 어떻게 설명해 드렸냐면 예전에 IMF 터졌을 때 있죠. 예, 터졌을 때 우리나라 이제 그 건물주라든가 기업에서 건물을 내놨을 거 아니에요. 내놨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10억이라고,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그런 거예요. 10억. 10억이다. 그러면 이제 외국계 투자자들이 있죠. 그래? 알았어. 그러면 10억을 줄게. 대신에 우리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10%야. 여기를 맞춰줘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10억이 10%면 얼마겠어요? 10억이 10%면. 만약에, 아니, 10억에 대한 뭐에서 20% 요구했다고 그러잖아요. 20%. 그러면 2억의 임대 수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2억을 못 맞춰주죠. 임대 수익이 2억이 안 나오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얘네 이거 20% 맞춰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가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뜨려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20%의 수익을 맞춰줄 수 있다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런 내용까지 담고 있어서 이게 간단한 내용은 아닌 거예요. 되게 복잡한 내용인데 그냥 지문으로 넣어준 거예요. 지문으로. 뭐 거기까지 생각을 할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넣어준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예, 그 다음에 그 57번 있죠. 예, 얘도 이제 기출에서 활용이 됐는데요. 자,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 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는 게 틀린 거죠. 여기 사업주하고는 분리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프로젝트 회사의 모든 자산 있죠. 예, 이걸 기초로 상환 재원을 삼는다는 거고요. 사업주의 재무 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가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게 분리된다고 그랬었죠. 예. 그 다음에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 기관의 채권 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면 틀리죠. 뭐를 통해서? 에스크로 계정을 통해서. 그래서 답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현금 흐름의 통제 있잖아요. 현금 흐름의 통제는 시험에서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거기 58번 있죠. 거기 보면 1번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에스크로 계정을 운영한다고 그러죠. 예, 맞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거기 2번에 보면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자금 지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있죠. 시행사의 개발 이익이 공사비보다 먼저 인출되도록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금 인출 순위는요, 금융기관의 원리금 상환이 있죠. 그게 1순위예요. 그리고 공사비에 대한 지출이 있죠. 그게 2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행사의 개발 이익이 있잖아요. 예, 이걸 한 3순위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다 나가야 돼요. 이자, 비용 다 나가고 난 다음에 회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을 넘어가시게 되면요. 60번 있죠? 예, 60번에 보시면 이게 지금 다 프레트 금융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60번에 보면 외환위기 주택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급자 금융에 대한 새로운 방식인 PF 기법이 도입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리츠 아시죠? 리츠법이 2001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프레트 금융도 외환위기 이후에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융제도의 시스템은 IMF를 기준으로 해서 IMF 전과 후로 나눠져요. IMF 전에는 이런 기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 기법이 PF 기법이 도입된 때 바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때 리츠도 그때 나왔고. 그래서 1번에 보면 반드시 담보대출을 통해서 대량의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담보대출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담보랑 관계없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죠. 예, 이거를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번에 프로젝트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근거로 필요 자금을 조달하고요. 사업 시행자의 원리금 상환은 해당 프로젝트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의존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뭐가? 에스크로 계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1번 같은 경우는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금융기관이 있죠.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자금을 프레트 금융 방식으로 대출했죠. 그때 대출자로서 금융기관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이 1번인 거예요. 부의 금융 효과는 여기 투자 들어가는 금융기관에 얻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사업주가 얻는 효과라고요. 얘가 이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받았죠. 받았더라도 자기의 대차대표는 기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다른 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업에 투자할 때 얘는 또 시중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대출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부채 비율의 변화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얘가 만약에 여기서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려왔잖아요. 빌려와서 그 부채 비율이 있죠. 그게 여기에 기록이 되면 얘네 부채 비율이 높아지니까 다른 곳에 투자해서 돈을 빌려오려고 그럴 때 야 니네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 안 돼. 그게 안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는 별도로 자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여력이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얘네만의 문제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출자가 앉게 되는 장점이 아니란 얘기죠. 프로젝트 사업주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렇게 예. 그 다음에 거기 5번 지문을 가게 되면요. 개발사업자하고 개발사업의 현금 흐름을 분리시킬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개발사업자의 파산이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파산하더라도 이 사업은 별도로 수행이 되는 거예요. 별도로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63번은 그냥 참고하셔도 될 거예요. 이게 매자닌 금융이 있죠. 이게 주식과 채권의 양면성을 가진 거라고 그랬죠. 이번에 우리나라의 뭐 항공사가 이거 발행했어요. 발행했는데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경우죠. 현재.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해 시험에 한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64번에 가게 되면요. PF 방식에 의한 개발사업 시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도 있죠. 이건 상식적으로 준 거예요. 5번에 가면 시행사 개발이익의 선지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틀리죠. 예. 이렇게 해서도 출제가 됐던 선례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도 많이 어쨌든 간에 용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좋아지신 거고 조금 세부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이제 풀어가면서 또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앞에 총론서부터 해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게는 한 달부터 최대 두 달 사이에 다시 듣는 건데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할 때는 이걸 한 번에 한다고요. 한 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네 번이 돌아가는 거예요. 네 번이. 그러니까 이제는 남는 속도가 남는 게 좀 더 많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랬어요. 반복이라고.
무수히 많은 반복을 시켜서 여러분이 잊어먹지 않게끔 머리에다가 밴드 딱 채워가지고 타이머 설정해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31일 날 오전 9시 반 있죠. 예, 이때 그게 터지도록 빵 하고 터져서 문제를 풀고 그저 이 바닥을 뜰 수 있도록. 가끔 불량품이 하나씩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예, 많은 건 아닌데. 예,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 및 관리론에 대한 거.